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시험 간염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바로 대한간악회가 간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찾아오신 전문가 의사분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대한간악회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건강검진하고 또 가능하면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국민 한 성인 한 3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 간염 검사를 해서 시험 간염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까지 이번에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약 한 350분 정도 저희가 그 건강검진, 초음파나 혈액검사를 해서 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을 이 주민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례군 지역을 치료를 함으로써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이러한 성공사례를 담아가지고 국가검진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례군에서 시험 간염 없는 청정지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이를 통해서 다른 전국적으로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캠페인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회 좋다. 확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는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시험 간염에 대한 청정 구례 예. 만들기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 계기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군 자체적으로 시험 간염 퇴치를 위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어요. 두 명이 발견됐어요. 시험 간염 퇴치를 대한 간악회하고 같이 해보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다 한번 해서 모두 다 검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대한간악회에 간다 캠페인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요. 자, 시험 간염은 완치가 가능한 만큼 조속히 국가검진 사업에 포함이 돼서 구례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로 시험 간염 퇴치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